여자를 한 바치는 듯한. 너무 좋아요. 맛있다.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쁘죠? 열어볼까요? 좋은데요? 저 혼란스럽네요.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택배 언박싱. 뜯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것부터 뜯어볼까? 첫 번째 택배인데요, 속옷입니다. 안에 이렇게 연장 후크도 하나 들어있네요. 이렇게 생긴 검정색 브라자를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제가 실은 검정색 브라자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모델 촬영 같은 거 할 때 속옷이 옷 밖으로 비치면 안 되니까 보통 흰색이나 베이지색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속옷이 흰색이랑 베이지 속옷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실은 이 속옷은 제가 컨텐츠용으로 그냥 한번 구입을 해본 건데 입은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컨텐츠를 찍을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램브라에서 구입을 했고요. 자, 팬티는 아이고 민망스러워라. 그냥 기본적 팬티고요. 브라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엠보싱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왕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뽕이 몇 센치야? 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1.5cm는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사기 브라죠, 사기 브라. 이 브라는 여기 옆 라인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군사를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자, 그 다음 택배는 이번에도 속옷을 샀습니다. 이번에 좀 속옷 쇼핑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에이블리의 델리모던이라는 곳에서 2,46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460원은 뭐지? 크림 색깔 브라자를 구입을 했고요. 되게 얇은 끈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습니다. 브라자 안에 보면요, 막 손바닥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손바닥으로 약간 이렇게 받치는 듯한 그런 느낌? 짠! 이것도 이제 컨텐츠용으로. 자, 그 다음 택배는 짜잔! 티몬에서 3개에 8,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차홍 헤어 트리트먼트예요. 대박 세일을 하길래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탈색이랑 염색을 되게 많이 해갖고 머릿결이 개털이거든요. 저렴하기도 하고 후기도 되게 좋길래 사봤어요. 생크림 짜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어요. 거품이 이렇게 마구마구 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머리가 떡지는 건데 사람들이 또 떡도 잘 안 진다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왠지 지금 제 머리에 다 바르면 굉장히 떡질 것 같은 느낌? 짠 거 반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용실을 다녀와서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지금 헤어 트리트먼트를 어차피 발라주셔갖고 거품이 싹 스며들면서 괜찮은데요? 냄새도 나쁘지 않아요. 머리가 더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머리를 감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반 남은 거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안 스며드네요. 완전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은 와우 짜라란. 요거는 어피어에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더 반쪽이라는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단 거랑 짠 거랑 야식 같은 거 먹는 사람한테 되게 좋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맵고 짜고 야식 같은 거 되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안성맞춤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 보이시나요? 오, 젤리로 돼 있어요. 맛있다. 맛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거 호박이 되게 진한 느낌인데 호박이 얼마나 들어있지? 호박 농축액이 15%, 벌꿀 15%, 배추 농축액 10%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호박이 막 붓기 빼는데 되게 좋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형형 수술을 해갖고 제가 호박즙 한 박스를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젤리로 돼 있어갖고 먹기 편하니까 그 친구한테도 요거 선물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젤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편집할 때나 간식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갖고 계속 먹고 싶어요. 짜잔. 탱글탱글해. 맛있어. 뭐든지 맛있어야지 먹게 되거든요. 14개, 한 통에 14개 들어있네요. 1일 1회 한 포씩을 먹으라고 하네요. 짜고 매운 거 먹고 나면 단 게 땡기잖아요. 그럴 때 요거 하나씩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 친구한테 들은 건데 호박이 무슨 나트륨 배출에도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패키지도 되게 이쁘네요. 요거는 이따가 제 친구 만나서 친구랑 또 사이좋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택배는
메중드 사프레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호주에 있는 핸드폰 케이스 브랜드인데 한국에도 조만간 런칭을 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와, 어? 이렇게 손편지까지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To Esther, 안녕하세요 에서님, 케이스 잘 받으셨나요? We love 메중드 사프레.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요게 뭐죠? 보증서인가? 보증서 같은 게 들어있고 스티커. 요건 뭐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와, 너무 예쁘다. 요렇게 제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메중드 사브레라고 적혀있고 안쪽에도 보시면 요렇게 로고가 그려져 있네요. 너무 마음에 든다. 바로 케이스 바꿔버려야겠어요. 예쁘죠 여러분?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 택배는 어떤 거를 뜯어야 되지? 아, 브라자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이 탑브라를 구입을 했고 요것도 탑브라구나. 진짜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와이어 같은 것도 없고 요런 브라렛 같은 거 제가 진짜 잘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정 색깔 탑브라 같은 거는 자켓 같은 것만 살짝 이렇게 걸쳐도 되게 힙한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작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입어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택배는 와우! 클리오에서 화장품 세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구입을 한 화장품들입니다. 쿠션을 구입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구입을 했고요. 슈가 글로우 틴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페리페라 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물 먹은 듯한 그런 틴트 느낌이네요. 클리오 파운데이션. 이쁜데요, 여러분? 발라볼까요? 컬러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킬 커버 파운데이션이니까 커버력이 괜찮겠죠? 잉크 쿠션. 케이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쓰고 있는 쿠션이 있어갖고 그거 다 쓰고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세 개를 샀구나? 제가 사놓고도 뭘 샀는지 기억이. 요거는 핑크 멜론. 오, 색깔 예쁜데요? 제가 완전 좋아하는 색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샀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이지. 스위덴 샤워. 오, 이것도 색깔 예쁜데요? 근데 뭔가 이게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되게 묽은 느낌이에요. 촉촉한 느낌. 자몽 스피릿. 오, 이것도 괜찮은데요? 그쵸, 여러분? 색깔을 다 보니까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핑크 멜론 색깔. 요거 요거. 요 색깔이 저는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달달한 냄새. 퍼프 3개를 구입을 했고 밝은 색상의 브로우 카라도 구입을 했고 파운데이션을 하나 더 샀네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샀죠? 귀여워서 제가 샀나봐요. 시카 젤 크림. 왜 샀지 내가 이거? 집에 안 그래도 화장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샀지? 피부 보호를 도와주는 크림이라고 해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갖고 다니면서 바르기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요것만 뽁뽁이에 싸져왔어요. 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안 살 수가 있냐구. 자동차를 열면 토너 패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미니미한 사이즈에 틴트가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조그매요 여러분. 아기자기한 거 보면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래서 저도 모르게 필요하진 않지만 그냥 사버렸습니다. 바퀴도 굴러가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뿜. 자, 그 다음 택배는 왜 이렇게 많죠 여러분? 어 뭐야 이거? 하나 더 있었네요? 택배 박스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개를 샀습니다. 귀찮으니까 얘는 패스. 마스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 또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제가 이거를 설날 때 구입을 했는데 이제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하니까요 취소가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400원 500원짜리가 다시 사려고 보니까 2000원 막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진짜 저렴하게 샀거든요. 팀원에서 하는 아마 그 브랜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취소하고 환불해 주는 근데 여기서는 비록 배송은 늦었지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가격을 올려 팔지도 않으시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송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브랜드도 너무너무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흰색 30개, 검정색 30개에서 6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손 깨끗하게 잘 씻으시고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고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무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택배는요, 요거는 겉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퓨어플랜이라는 곳에서 보내주셨는데 어머 이게 뭐야? 잔뜩 왔어요.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는 촉촉 보습 비누, 이거는 피부 개선 비누 해갖고 귀여운 비누를 보내주셨습니다. 케이스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거는 월계수 입수가 96% 함유된 미스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연의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여러분! 대박! 에린이 마스크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거 얼마짜리지? 99만원짜리인데 지금 4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45만원짜리를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퓨어플랜 LED 마스크고요. 아이쉴드가 있다고? 아, 어떻게 쓰는 거지? 안에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건가요? 아이쉴드도 같이 들어있네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써도 앞에 보여요. 와! 뒤에가 벨트처럼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다 쓴 다음에 길이 조절도 해갖고 착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셨으니까 사용 한번 해볼까요? 하루 9분 케어로 짧고 간편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네요. 딱 마스크랑 충전기랑 아이쉴드랑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막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어머! 버튼이 있네요.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빛 색깔에 따라서 좋은 게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여기 안 나와 있나? 일단 홈페이지를 좀 읽어볼게요. 이 부분이 좀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목도 케어도 가능하고 이 충전기 선도 5핀으로 돼 있어갖고 되게 간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딱 쓰고 오! 이거 그럼 빼고 한번 해볼까? 확실히 다르다! 요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눈부심이 확실히 달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가 어머니 오시면 같이 사용도 해보고 자랑도 하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택배는요. 제가 전에 살던 집에 갑자기 택배가 와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리온에서 보내신 거더라고요.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보냈다고도 말씀도 안 해주셨거든요. 그냥 소리 없이 오리온에서 편지가 안녕하세요. 오리온 마케팅 투유 담당자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요거는 우유 초콜릿이래요. 초콜릿 5개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투유 카페라떼라는 건데 10개나 보내주셨습니다. 프랑스 목초우유를 넣었다고 적어주셨고 예가 체프 커피가 들어가 있다고 1500원이라고 친절하게 편지에 적어주셨습니다. 요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두 개가 나오네요. 맨 안쪽에는 카페라떼 같은 즙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겉에는 이렇게 초코로 감싸져 있습니다. 커피랑 초코랑 맛이 섞여갖고 너무 그렇게 초코의 단맛만 나는 게 아니라서 되게 맛있네요. 오리온에서 매번 신상이 나올 때마다 저한테 먹어보라고 선물로 보내주시거든요. 지인분들하고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나눠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택배는요. 짠! 엘리자베스 아덴에서도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엘리자베스 아덴 향수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엘리자베스 아덴 5번가인가 뭔가 하는 향수인데 저 이거 되게 자주 애용하고 있거든요. 되게 시크한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뭘까요? 또 이렇게 엘리자베스 아덴에서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에스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엘리자베스 아덴 마케팅팀 해피 뉴이어 엘리자베스 아덴. 너무 감동이에요. 글씨도 너무 잘 쓰시는데요? 갑자기 왜 눈물이 나지? 제가 진짜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그러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이불 발차기 할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 담당자님이 보시면 진짜 놀라시겠다. 아니 뭐야, 내 의도는 저게 아닌데. 자, 이거는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는 에코백입니다. 앞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안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똑딱이가 있어갖고 여기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 박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겉에가 초콜릿인가 무늬인가처럼 생겼는데 거울이네요. 그리고 립스틱 두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패키지 너무 예쁘다. 블링블링 컬러도 너무 이쁜 컬러를 보내주셨어요. 고급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매트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촉촉해요. 와우. 냄새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뭐죠? 어이구, 이거 세럼인가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뭔가 캡슐이 이렇게 하나씩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오! 조그만 거 안에 세럼이 은근히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완전 촉촉해요 진짜! 얼굴에 화장을 해서 다리에다가 일단 아까우니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타민C래요 이거는. 조그만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로션인가요? 마지막 제품 향수인가봐요. 아, 이거 향 좋은데요? 러블리하면서 상큼하고 고급진 그런 향? 이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택배는요. 집에 그 돌체 구스톡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티몬인가? 거기서 또 세일을 하길래 구입을 해봤습니다. 라떼 마끼아또랑 디카페인인가? 그거 샀을 거예요. 하얀색은 아마 이게 우유 크림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커피 크림인데 안에다 넣어가지고 내리면 커피가 내려오는 캡슐 커피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저 거의 무슨 속옷을 왜 이렇게 많이 샀죠 이번에? 저 이렇게 원래 맨날 속옷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소자코머스에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저렴해서 한번 사본 걸로 기억이 나고 이렇게 레이스가 달린 흰색깔 브라자랑 뽕은 거의 없어요. 진짜 완전 패드가 핵 얇아요. 팬티까지 세뚜세뚜. 요거는 이제 브라렛인데 제가 저번에 그 에이블리 쇼핑 하울 했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야해? 라고 했던 그 옷 있잖아요. 옷이 왜 이렇게 야해요? 이거? 아 이거 되게 야하네. 뒤에 이렇게 뚫려있는지 몰랐는데 그 옷 색 색깔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뒷모습도 막 파져있고 앞모습도 파져있어서 딱 요 브라자랑 매치를 해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와이어도 없고 뽕도 없는 나시처럼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브라렛도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다 입을 수만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아이 깨끗해구나. 키즈카페에 가면 있는 손 세정제. 키즈카페에 전에 이제 조카들 따라서 갔는데 이거 있더라고요. 통이랑 리필이랑 해갖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주방에다가 하나 놓고 하나는 화장실에다가 놓고 쓰려고요. 와우, 드디어 마지막 제품. 와우 커버넛에서 가방이랑 맨투맨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커버넛에서 신상이 나올 때마다 저한테 선물을 진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스누피랑 커버넛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나봐요. 이야 69,000원이네요 사이즈는 M 사이즈고요. 스누피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우차차. 홈에도 보시면 커버넛 로고 자수가 박혀있고 다가오는 이 봄에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오는 가방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표가 99,000원이라고 나와있고요. 오! 큰 앞주머니가 있고 그 앞주머니 앞에 또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주머니가 하나가 더 있고 그 안에 주머니가 또 있고 또 그 안에 주머니가 주머니 도대체 몇 개? 하나가 더 있고 요 앞주머니 안에 있는 주머니만 다섯 개. 여기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갖고 이 안에도 또 주머니가 세 개나 있어요. 이쪽에도 열면 여기도 주머니가 세 개가 있고 맨 뒤에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노트북 같은 거 막 그런 거 넣을 수 있는 이런 뒷주머니 같은 것도 있고 옆주머니도 있고 뭔가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좀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지금 약간 혼란스럽네요. 가슴 쪽에 버클이 있고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여기 허리 쪽에도 버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한테 온 택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개봉해봤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대단하다 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이거 언제 다 정리하지?